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연설, Choosing death before dishonor. 불명예보다는 죽음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뭐 연설문입니다. 지금 이게 그림이 나와 있죠.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참잘 그린 그림이긴 합니다. 색깔이 참 곱게 잘 배색이 잘돼 있죠. 물론 이제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이지 실제 이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생활 수준으로 봐서 옷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아마 이 실제 모습은 좀 그렇지, 상당히 열악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설문이고, 연설문 이전에, 설명이 조금 있죠. 그래서 이 문장들을 우리가 하나씩 떼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글자를 키워볼까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잘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 나갑니다. 굉장히 재밌는 수업이 되겠죠. 첫 번째 수업부터 하나 해서 수업하던 방식은 지금 이제 보시면은 대충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문장을 하나 이렇게 가져와요. 조금 전에 가져오듯이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문장을 두고 이제 같이 한번 그 문법적인 구성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문장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이제 sentence라고 하는 유식한 표현을 썼습니다. sentence라고 썼고, 그리고 줄여서 그냥 S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S라고 하는 문장은 제가 아무래도 수학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겠어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도 자꾸 수학 쪽으로 보이게 되는데 S는 항상 equal S 더하기 V인데 이때 이 S와 이 S는 좀 다른 첫 번째 S와 두 번째 S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sentence의 S는 그 sentence란 말이고 두 번째 S는 주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subject 그래서 다음에 이건 verb 혹은 뭐 prediction 뭐 수로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 용어는 최대한 줄입시다. 그냥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적은 용어를 쓰는 쪽으로 수로 하겠습니다. 술부란 말과 그러니까 술부란 말과 동사란 말은 다르지만 그냥 동사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부와 술부, 주어와 수로를 주어 동사로 얘기하겠습니다. S 더하기 V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sentence는 주어 더하기 동사. 줄여서 S는 S 더하기 V. ES와 앞에 S와 DS는 다르다. 모든 문장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S를 우리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V는 빨간색, 그다음 자주색이라고 해야 되나?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면은 모든 문장은 주어와 그리고 동사로 표현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 문장도 당연히 주어와 동사로 표현되겠죠. 동사로 표현이 됩니다. 주어 동사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주어, 그리고 여기가 동사입니다. 동사는 빨간색으로 하기로 했죠. 주어 빼곤 다 동사로 하죠. 그리고 이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군요. 주어와 동사. 주어 자체도 보면은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단어 하나의 단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 expression이라고 하죠. expression은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a way to convey meaning.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 expression이고 그 expression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일 수 있고 두 번째가 sentence인 경우가 있죠.
그 단어는 뭐 아, 철수야, 뭐 영희야 이런 것들이 단어고 sentence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sentence는 equal more than two word.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은 sentence죠. 단어가 하나만 있으면은 뭐 따로 공부를 하고 쭉 할 게 없죠. 둘 이상일 때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주어와 술부라고 할 때 주어는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단어입니다. 또 B도 마찬가지 하나 이상의 단어입니다. 그렇죠? 주어 동사. 그러면은 여기서 주어도 하나 이상의 단어인데 몇 개 있냐니까 단어가 세 개가 있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와 수로를 동사를 제외한 이제 수로란 말을 그냥 동사로 통일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부정확하더라도 단순한 용어를 이용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그러고 싶거든요. 제 마음입니다. 그 외에 주와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는 이제 부사 원래 정확히 말하면 부사어 adverbials가 되는데 그건 뭐 또 복잡하니까 그냥 부사로 하겠습니다. 이걸 부사어가 아니고 부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문장은 주어 동사 더하기 부사 부사입니다. 부사와 또 부사어 부사구는 다른 표현인데 뭐 정확한 표현을 안 쓰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부사로 하겠습니다. adverb adverb 정확히 말하면 adverbials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언어학자가 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언어학자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인공지능을 공부하는데 영어가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영어를 우리가 읽고 쓰고 듣고 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능하면 정확한 문법, 언어학적 표현보다는 단순히 우리가 공부하는데 일단 구분만 짓는 데 필요한 만큼만 문법을 다룹니다. 그래서 SBA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 그리고 부사어 이것이 로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는데 일단 구성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근데 이 중에서 필수적으로 와야 될 것이 이 두 가지 SV가 필수 그리고 A는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subject 앞에 S가 두 개가 있으니까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앞으로 그냥 제가 S라고 얘기하면은 주어라고 합시다. 그렇죠? 주어가 아닌 경우, 센텐스인 경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그렇죠? 자, S와 그리고 B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꼭 와야 되는 거죠. necessary라고 할까요? inevitable이라고 할까요? 뭐 어쨌거나 필수. 필수적이다. 예. 그리고 그와 반해서 A는 선택적입니다. 한 칸 좀 땡겨 놓을게요. 이 녀석은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이 녀석은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선택. 이 녀석은 여기 있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부사도 하나 두 개 세 개의 단어로 되어 있죠. 세 개 in 단어 399 하나 bc 하나 세 개 일곱 개의 단어가 지금 문장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주어 자체도 the Athenian government Athene 사람들이죠. 그죠? Athenian government가 하나의 주어로서 지금 쓰이고 있죠. s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복잡을 계속 말이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